Subscribe. 안녕, 유라예요. 오늘은 콩순이 싹둑 테이블과 함께 과일, 채소, 음식의 영어 이름을 배워볼 거예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Let's go! 콩순이 싹둑 테이블로 변신시켜볼까요? 슝! 짠! 변신합니다. 슝! 찡! 변신! 그럼 뭐가 나올지 한번 뽑아볼까요? 오! 짠! 친구들, 이게 뭘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콘! 옥수수예요. 자, 한번 썰어볼게요. 슉! 오! 다시 한번 뽑아볼게요. 어? 이 촉감은? 오! 이건? 브로콜리. 브로콜리예요. 브로콜리도 싹둑. 이번에는 오, 이 둥그런 느낌은 오, 우리가 김치를 담을 때 사용하는 나파 캐비지. 배추입니다. 배추가 아삭해야 김치가 아주 맛있죠. 자. 오!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이번에는 뿅! 오, 색깔이 정말 예쁜 오렌지. 이걸로 주스 만들어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오렌지 좋아하나요? 슉! 와, 안에가 정말 예쁘죠? 과즙이 넘칠 것만 같아요. 다음엔 이 길쭉한 느낌은 짜자자 오렌지랑 색깔이 비슷한 캐럿. 토끼가 좋아한다는 당근이에요. 싹둑. 우리 친구들 당근을 많이 먹어야 건강해질 수 있답니다. 이번에는 뭐가 나올까요? 이건 진짜 뭔지 모르겠는데? 오! 이것은 onion, 양파. 유라는 양파를 정말 좋아한답니다. 양파는 정말 어디에 들어가든지 맛있는 것 같아요. 슉슉슉 갑니다. 슝. 어? 이번에는 엄청 길쭉해요. 이것은 짜자잔, radish, 무입니다. 썰어볼게요. 싹둑! 이 무로 깍두기를 만들어 먹으면 정말 아삭아삭 맛있는데 아직도 뭐가 엄청 많이 남았어요. 계속해서 뽑아볼게요. 오! 이것은 완전 동그라미 모양이에요. 슝! 오! 워터멜론! 수박이에요. 여름에 이거 빠지면 정말 여름을 보낼 수가 없죠. 이 초록색 수박을 썰면 안에 빨간색 과일이 짠! 이렇게 씨도 있어요. 이번에는 유라가 빼기 전에 한번 맞춰볼게요. 어? 모양은 끝은 뾰족한데 반대편 끝은 둥그런 느낌. 아, 이것은 뭔지 알 것 같아요. 바로 스트로베리. 맞나? 짠! 스트로베리. 오, 맞췄어요! 스트로베리, 딸기였습니다. 아주 빨갛게 잘 익었죠? 맛있겠다. 이번에도 도전! 일단은 과일인 것 같아요. 과일 중에서 grape 맞는지 한번 볼까요? 짠! grape. 오! 이번에도 맞췄습니다. grape
포도예요. 이번에는 과연 유라가 맞출 수 있을지? 이번엔 좀 어려운데? 뭔가 살짝 헷갈려요. 과일은 맞는 것 같은데 혹시 pear? 배인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이번엔 유라가 틀렸어요. 이 울퉁불퉁한 느낌은 아보 사과였어요. 맞아, 배는 이것보다 더 둥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사과는 겉은 빨갛고 안에는 이렇게 연하게 노란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약간 타원형인데 오, 정말 매끈매끈해. 매끈매끈하고 살짝 까칠까칠한 게 알겠다. 이건 키위. 도도돈. 키위. 오, 맞췄죠? 키위는 이렇게 겉이 까슬까슬하답니다. 과연 안에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후! 엄청 예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에 씨가 둥그렇게 박혀있죠? 아, 맛있겠다. 이렇게 숟갈로 퍼먹어야 되는데. 이제는 웬만큼 과일이랑 채소를 다 뽑은 것 같은데 아직 뭐가 더 남았지? 이건 과일인가? 채소인가? 둥글둥글하고 아주 매끈매끈한데? 오, 이번엔 진짜 못 맞추겠어요. 한번 꺼내볼게요. 오! 이번에는 채소나 과일이 아니에요. 이건 egg! 달걀입니다! 달걀은 겉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아주 매끈매끈하게 생겼죠. 근데 안에는 슈! 노른자가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은 흰자를 좋아하나요? 노른자를 좋아하나요? 유라는 원래 흰자를 좋아했었는데 요즘에는 노른자가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큰데? 분명 과일이나 채소가 아니야. 이거는 뿅! 오! 피자! 채소가 듬뿍 들어있는 피자입니다. 여기 보면은 올리브도 있고 양파도 있고 새우도 있고 피망도 있어요. 맛있겠다. 이렇게 두 조각으로 잘라줬답니다. 오, 점점 맛있는 게 더 많이 나오는데. 이 길쭉한 건 뭐지? 두둥. 오, 커다란 소세지가 있는 핫도그. 위에 이렇게 예쁘게 케첩도 뿌려져 있네요. 이것도 사이좋게 반으로 잘라줘야지. 소세지가 아삭 터지면서 정말 맛있겠죠? 오! 이거는 지금까지 잡았던 것 중에서 제일 큰데요?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오! 이거는 너무 예쁘죠? 바로 케이크! 위에 이렇게 딸기랑 노란색 크림이랑 이렇게 초코 크림도 있어요. 짝두. 얍! 얍! 친구들이랑 나눠 먹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어우, 계속 음식을 뽑으니까 배가 고파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뭔가 이번에도 약간 빵일 것 같아요. 브레드. 오! 따끈따끈 뜨거울 때 먹으면 맛있는 egg tart. 맛있겠다. 이거는 차가워. 차갑다. 차가운 건 아이스크림이지. 아이스크림. 유라는 이 아이스크림 콘 부분도 굉장히 좋아해요.
바삭바삭 맛있는 과자 맛이잖아요. 짠! 이렇게 자르니까 머랭쿠키 같은데요? 밑에 빵이 있고 고기가 있고 야채가 있고 또 그 위에 빵이 있는 게 과연 뭘까요? 친구들도 맞춰보세요. 정답은 바로바로 짜잔! 햄버거! 햄버거입니다. 와, 정말 맛있겠죠? 햄버거는 이렇게 아웅! 한 입 크게 먹어야 정말 맛있거든요. 빵, 브레드, 자, 양상추, 레터스. 다음, 이게 빠지면 햄버거가 아닌 고기, 미트, 그리고 마지막 빵까지. 엄청 따뜻해요. 따뜻하고 위에 촉촉한 뭐가 발려져 있는데? 그리고 넓은 접시 같은 거에 담겨 있어요. 이거지? 우와! 맛있겠다! 짠! 지글지글 스테이크! 따끈따끈한 스테이크 위에 이렇게 소스가 뿌려져 있어요. 스테이크는 그렇지, 이 포크가 필요하지. 잡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과일, 채소, 음식들의 영어를 배워봤어요. 한번 볼까요? Radish, Kiwi, Watermelon, Pizza, Strawberry, Grape, Apple, Hotdog, Stick, Cake, Onion, Carrot, Orange, Egg Tart, Hamburger, Napa Cabbage, Broccoli, Egg, Ice Cream, Corn.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것들로 쉽게 영어를 배워볼 수가 있어요. 그럼 유라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놀이를 가져올게요. 그럼 친구들 안녕! 유라와 동화친구 구독 누르고 재미있는 동화 들으러 와! 유라와 동화친구